여러분,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셨죠?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이제 주말 딱 지나고 월요일이잖아요. 네, 통장을 다 써가지고, 제 엄마 거, 통장을 바꾸러 갔다가 도장 때문에 못 바꾸고, 이제 다시 왔습니다, 결국. 안 돼가지고, 이제. 수요일 와서 다시 은행 가서 마무리해야 돼요, 처리. 오늘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런, 둥근? 보름달인가요? 이게 원래, 1,100원짜리인데 50% 할인해가지고 550원에 두 개요. 날짜가 이제 23일까지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수요일에? 수요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어쨌든 간에 계란도 들어있고, 밀가루하고, 식물 유집선 뭐 팜? 에스테인가? 여기 팜유 같은 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어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롯데마트에서 제가 구매했고요. 이제 안에 크림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두개 구매했는데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두개 1,100원 정도 주고 샀 이제 구매했습니다. 제가 계란이 16.90% 140g에 558원이 두 개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 되겠네요. 하나면은 70? 하나면은 275칼로리. 한 개당 275칼로리군요. 그래서 두개 합쳐서 550칼로리구나. 한개 가격이랑 똑같네요. 칼로리가 275원인데. 어쨌든간에 이런 케이크인데요. 케이크 모양 빵인데 둥근 달 모양 빵이라가지고 보름달이라고도 불려요. 둥근 달이라고 보름달하고 아무래도 둥근 달하고 아무래도 닮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둥근 달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저희 여기 마산에 이제 그 시내버스, 창원 시내버스 중에, 여기 다, 여기 이제, 마산에 다니는 시내버스 중에, 이제, 54번이라는 버스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중이상거리 쪽으로 안 가고, 이제 교도소 쪽으로 해가지고, 호계 쪽으로 해가지고, 마대 가는 차량이에요. 마산대학교 가는 차량인데, 그차 같은 경우는 가는 곳이 이제 좀 한정되다 보니까, 그차 다니는 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 차밖에 안 다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쪽을 제가 가봤어요. 이제 멀리인데 뭐 그러니까 끝까지는 안 가봤고요. 이제 송정마을까지는 한번 가봤는데 와 거기는 진짜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거의 그러니까 차가 다니긴 하는데 많이 다니지 않을 정도로 조금밖에 없어가지고요. 진짜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완전 시골 같기도 하고 시골 쪽인가 어쨌든 간에 거기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아 유명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잘못 유명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골인데 이제 좀 풍경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름답고 약간 뭐 옆에 이제 개울가처럼 이제 물 있고 이제 시냇가처럼 어쨌든 간에 내과처럼 이제 물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거기도 한번 내려가 보긴 했어요. 한번 한 군데 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근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제 정류장까지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송정마을까지만 갔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거기가 이제 교도소 입구 쪽 해가지고, 아니, 교도소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어쨌든 그쪽을 무조건 지나가려면은 교도소 있는 데다 보니까 교도소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겠더라고요, 현재. 거기서 촬영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이제 도로에서는 촬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거기서는 촬영 못하게 돼 있죠. 어쨌든 위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어쨌든 거기 갔다가 이제 성종마을까지 거기 있는 성종마을까지 갔다가 이제 제가 이제 버스 내려오는 거 보고 이제 그냥 그 위에 마을까지만 갔다가 그냥 이제 다시 내려왔거든요. 진짜 아름답고 이제 조용해졌더라고요. 촬영하기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제 마을이 조용해서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 사람도 많이 없고 사람도 아예 없었어요. 그냥 차가 한두 대 정도 다니는 게또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마을 들어가는 게 말고는 차가 몇 대씩 다니는데 거기도 거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는 사람 말고는 이제 처음 예, 아무래도 길을 처음 드시는 분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잘못 가면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길을 잘 이제 초면인 길 자체를 이제 모르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거기 자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거기는 이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거나 이제 저처럼 이제 버스로 이제 타고 가본 사람들은 진짜 헷갈리겠더라고. 저도 오늘 처음 걸 가봤는데 진짜 에 진짜 완전 좀 놀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있는 여기 이제 창원에서도 이런 예, 좀 조용한 곳도 있고 좋은 곳도 많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데도 한번 소개해드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 중에는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냥 한번 가본 거죠. 그냥 무작정 해가지고 성종마을까지 한번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그 차가 다니긴 다니는데 이제 많이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려면 54번 버스밖에 안 지나간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54번이 아니고요. 여기 창원 마산 지역이라고 어쨌든 지금 여기 창원시로 돼 있다 보니까 마산이긴 한데 창원시로 돼 있다 보니까 시는 창원시로 돼 있다 보니까 창원시 마산 이제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원 버스. 네, 창원 버스인데 이제 54번이고요. 창원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경남대학교에서 이제 마산대학교 가는 이제 시내버스고요. 유일하게 교도소 쪽으로 들어가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예요. 예, 저도 54번 타봐서 아는데 좀 돌아가더라고 생각보다 많이 길 자체를 중간에 예전에 막 공사하는데 좀 지나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잠깐 오늘 예, 송정마을 잠깐 들렸다가 이제 롯데마트 쪽으로 해가지고 아 롯데마트 쪽 말고 이제 그 마산역 쪽으로 해서 이제 중간에 타운에서 잠깐 들렸다가 이제 롯데마트 쪽으로 간 거예요. 롯데마트 갔다가 이제 홈플러 들렸다가 이제 집에 한 5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예, 거의 이제 막밥다 먹고 나서 이제 저녁 다 먹고 나서 이제 네 저번에 잠깐 있다가 이제 촬영한다고 잠깐 이제 방에 다시 와가 청소하고 촬영한다고 지금 이렇게 온 건데. 아무튼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주잘 보내시고요. 이제 설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설날까지 이제 2주 남았나요? 설날까지 이제 2주 남은 것 같아요. 설날에도 영상은 찍어 놓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마 찍어 놓긴 찍어 놓을 텐데, 그날 올릴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네요. 못 올릴 수도 있고요. 영상은 이제 게임 영상으로 이제 올려드릴게요. 이제 가끔 제가 써도 못해 화면은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좀 재미난 것도 있는데, 에, 좀 특이한 것도,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이제 그 A봇 모드 있잖아요. 이제 컴퓨터하고 기계하고 말하자면 컴퓨터하고 그거 대결하는 모드인데, 제가 이제 A 보그봇에서 1대4로 저 혼자 이제 상대편은 4명의 이제 컴퓨터죠. 그 제가 해가지고 결국 이제 3라운드를 먼저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죠. 제가 3라운드 같은 2대2 동시에 2대2 두 명, 2대2 네, 두 번까지 무승부 갔거든요. 2대2 어쨌든 무승부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폭탄을 이제 수류탄 터뜨려가지고 제가 죽어버렸는데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이겼죠. 덕분에. 그리고 이제 그 폭탄 설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겼어. 맨 마지막에는 폭탄으로 인해서 이겼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좀 다양한 게좀 많아가지고 이제 설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미리 설날 이제 준비 잘 하시고
저도 이제 할머니 없이 보는 설날은 이제 처음이네요, 어쨌든 간에. 첫 설날인 것 같아, 저희도. 친할머니 없이 보내는 첫 설날이네요. 작년에는 할머니가 설날에 있어가지고 보냈는데, 작년 이제 추석에는 할머니가 안 계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가 작년에 추석 되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작년 5월달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추석은 이제 저희끼리, 식구끼리 그냥 이제, 그쵸, 소소하게 이제 좀 작게 이제 소소하게 해가지고 저희 식구끼리만 그냥 잘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식구끼리 보내고, 또, 외할머니 집 갔다 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 갔고요. 저희 동생하고 엄마하고 아빠만. 아, 저는 이제 안간건 아니고요. 이제 집에 이제 고양이 때문에. 그래서 못간 거일 뿐이죠. 아무래도 고양이가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사람 없으면. 그래서 이제 그냥 안 갔어요. 그냥 안 가고 이제 고양이랑 같이 있다가.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영상은 이제 이 영상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저번에 과자 소개해드린 것 중에 얘는 제가 처음 사드린 것 같아요. 새우왕 과자인데요. 그때 고구마 왕 과자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뭐라 할까요? 어쨌든 간에 이런 과자인데 주황색이 이런 이제 이것도 제가 19일날 이거 샀는데, 이것도 2 플러스 1으로 1000원짜리인데, 이제 3개 2000원이죠. 그러니까 2 플러스 1이니까. 그 3개 2000원짜리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그때 2 플러스 1 행사할 때 제가 산 거라, 예, 네,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뭐,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르네. 새우가 국산이라고요? 참, 새우가 국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이 나올까요? 작은 새우 있으셨나? 뭐, 어쨌든 간에. 여기가 유명한데, 이제 큰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중소기업 같은 데게, 아마도 작은 중소기업 같은 회사겠죠? 막 대기업 같은 데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아무래도 팔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 아까 빵은 이거는 롯데 제과에서 만든 것 같아요. 네, 롯데 제과. 네, 롯데 제과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이 비닐봉지가 너무 투명해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 꼬맹이 영상도 가끔씩 올려드릴 테니까요, 찍어서. 안녕! 빠이!